베트남에 오시면은 쌀국수를 꼭 드셔보셔야 되는데, 이 쌀국수의 이 라면 종류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컵라면 종류도 있어요. 이거는 좀 퀄리티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제가 그 베트남 라면, 이 컵라면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이름은 44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네, 그림 보면은 막 야채도 보이고, 고기도 보이고, 막 면도 보이고, 막 이러는데, 원래 사실은 그 라면 같은 거 사면은 고기 없는 경우 많잖아요. 이게 화면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 전에 화면만 되게 맛있게 보이고 사실은 면하고 스프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 제가 한번 이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와, 저 이거 하나 먹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괜찮아서. 자, 일단은 제가 비닐로를 이렇게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뚜껑을 열면은 이 종이가 그냥 빠지죠. 네, 원래 이런가 봐요. 이것도. 이걸 뚜껑을 열면은 네, 이 종이도 빠져요. 이거 뭐 본드 같은 거 안 붙였나?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분리수거하기도 훨씬 더 편하고. 뚜껑을 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네, 이런 게 나와요. 무슨 뭐 3분 카레 같은 봉지에 담아져 있고,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포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만져보니까 액상 스프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스프 같아요. 일단은 스프를, 그러고 여기 안에는 네, 이렇게 면이 들어가 있죠. 스프를 뜯어요. 그래서 뜯어서 보면은 네, 스프 안에 파건더기 마른 거하고 그 다음에 스프가 보이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뿌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액상 스프 같아요. 또 열어요. 아, 벌써 쌀국수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액상 스프도 짜서 넣어요. 오케이. 네, 아까우니까 다 부쳐 면에다가. 그 다음에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요거를 열어보면은요, 열어볼게요. 오늘 열어보면은 벌써 여기 소고기 기름 비슷한 게 보이지 않나요? 여기 소고기 기름 보이죠? 네, 이거 한번 짜볼게요. 짜면 뭐가 나오냐면, 이야, 지금 고기 덩어리 떨어진 거 보이세요? 어, 또 나온다. 오씨, 세 조각 나왔어요. 계속 짜. 네, 계속 짜. 계속. 네, 끝까지. 그래야 맛있으니까. 오, 마지막, 이거 봐. 이렇게 계속 짜야지 마지막으로 한 덩어리가 더 나온다니까요. 됐어요. 이렇게. 이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부으면 되는 거예요. 뜨거운 물. 또 봐. 여기 보면은 여기 라인 같은 거 보이잖아요. 네, 여기까지 물을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저 보세요. 네, 고기도 보이고. 그 다음에 파가 막 떠 있는 것도 보이고, 그죠? 네, 면은 안에 쌀국수 면은 이제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뚜껑을 닫으면 돼요. 닫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죠. 자, 우리나라 라면과 비슷하겠죠. 한 3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뚜껑을 열었더니 이야, 박이지 않나요? 네, 아까 넣은 고기 덩어리 3개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 소 기름이 살짝 떠 있는 것 같고요. 파 보이고, 그 다음 면 보세요. 와, 맛있겠다. 그 다음에 소고기까지. 한 덩어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사실 두 덩어리인데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먹었던 거는 이거보다 좀 더 컸는데, 네, 오늘은 뽑기운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돼요. 근데 이거 제가 먹어본 그 경험으로는 이게 그 왜 고수 같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라면은 고수 냄새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혀 나지가 않아요. 딱 좋아요. 먹기에. 약간의 향신료 냄새는 나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정말 부담 안 되고 입맛에 많이 맞고, 저한테는요. 제가 또 고수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 최고야 최고. 이 라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네, 맛있겠다. 저는 이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자, 쌀국수 ASMR. 아, 뜨거. 아, 뜨거.
한 3분보다는 5분 정도 뚜껑 닫고 있어야지 면이 더 보들보들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덜 끓인 라면 좋아해서. 오늘도. 아, 국물 너무 좋아요. 와. 저는 술을 잘 안 먹지만 술 드신 분들은 해장용으로도 끝내줄 것 같아요. 야, 라면이 맛있네. 베리 굿.